오늘은 에베소서 4장 25절부터 30절의 말씀을 가지고 성화의 삶에 대해서 성경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가능하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러나 새사람이 되었다는 것 자체로 모든 것이 마무리된 것은 아닙니다. 우리들은 새사람으로부터 시작하여 점점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하여 애쓰고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가 성화의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벗어버려야 할 것은 무엇이며 새로 입어야 할 것은 무엇인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하나된 교회 공동체에 덕을 세우려고 노력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기뻐하신다고 사도 바울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의 학습 내용은 벗어버릴 것과 새로 입을 것입니다. 25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거짓을 버리고 각각 자기 이웃과 더불어 참된 말을 하십시오. 우리는 서로 한 몸의 지체들입니다. 화를 내더라도 죄를 짓는 데까지 이르지 않도록 하십시오. 해가 지도록 노여움을 품고 있지 마십시오. 악마에게 틈을 주지 마십시오. 도둑질하는 사람은 다시는 도둑질하지 말고 수고를 하여 제 손으로 떳떳하게 벌이를 하십시오. 그리하여 오히려 궁핍한 사람들에게 나눠줄 것이 있게 하십시오. 나쁜 말은 입 밖에 내지 말고 덕을 세우는데 필요한 말이 있으면 적절한 때에 해서 듣는 사람에게 은혜가 되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성령 안에서 구속의 날을 위하여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두 가지 인성의 모습을 서로 대비되는 형식으로 벗어버릴 것과 새로 입을 것으로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대비되는 인성은 전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 관한 것입니다. 위의 성경 구절에서는 네 가지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였는데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참된 것을 말하라. 25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는 믿어서 구원을 얻었고 복음을 배우고 새 사람을 입었으므로 라는 뜻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는 거짓으로 인하여 깨어집니다. 이러한 이유로 사탄은 우리의 관계를 깨려고 할 때는 언제나 거짓된 소문으로 접근합니다. 모든 거짓말의 근원은 사탄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거짓을 말하면 한몸된 지체가 깨어진다고 말하며 오직 참된 말을 할 때에만 우리의 삶이 개혁되며 하나님의 교회가 바로 세워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2번 서로 용납하라. 26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불의한 일을 보았을 때 정당한 분노를 일으킵니다. 그 이유는 인간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으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의로운 분노를 일으키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사람들의 감정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사람들의 불순종과 우상 숭배를 보시고 진노하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도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보시고 격노하셨습니다. 우리는 당연히 세상의 불의한 일을 보며 의로운 분노를 일으켜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분노의 정도가 도를 넘어서서 마귀에게 틈을 줄 정도로 화를 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화난 감정이 과격한 말이나 파괴적인 행동으로 나타나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으로 용납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사도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3번 선한 일을 하라. 28절의 말씀입니다. 십계명에도 제8계명에 보면 남의 것을 도둑질하지 말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말씀은 구약시대뿐만 아니라 지금도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도둑질은 남의 돈이나 소유물을 훔치는 것을 포함하여 노동 착취, 근무태만, 탈세 등등의 불이한 이익, 더러운 이익을 의미합니다. 사도 바울은 도둑질하지 않는 것을 넘어서서 빈궁한 사람들을 구제하는 선한 일을 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4번 선한 말을 하라. 19절의 말씀입니다. 나쁜 말은 헬라어, 그리스어로 사프로스라고 하는데 썩은 나무와 썩은 열매라는 뜻입니다. 나쁜 말은 썩은 말이고 악한 말입니다. 가정교회에서는 친정 필세 운동을 하고 있는데 이 뜻은 목장이나 교회에서 친절한 말을 하고 정직한 말을 하고 필요한 말을 하고 세워주는 말을 하자는 운동입니다.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됨을 이루는 데는 선한 말이 아주 중요하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선한 말은 그 사람의 인격을 나타내고 목장과 교회 공동체의 사람과 인격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성화의 삶을 실천하려면 서로에게 덕을 세우는 말, 은혜를 끼치는 말이 중요합니다. 어떤 의미로든 남에게 상처를 주는 말은 서로의 선한 관계에 합당하지 않다고 사도 바울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바울은 사람들의 행동 뒤에는 항상 보이지 않는 인격적인 존재인 성령님께서 활동하고 계시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고 도덕적인 분이시며 피조세계를 초월하는 분이십니다. 오늘 성경부를 통하여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성화의 삶을 살려면 참을 말하고 서로 용서하고 선한 일을 하고 선한 말을 하자. 두 번째는 친정 필세를 목장과 교회에서 훈련하고 실천하자. 세 번째는 개인이 성화의 삶을 살려고 노력하면 개인들이 모여서 한몸된 교회는 자연스럽게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갈 수 있다입니다. 오늘 성경 공부는 여기까지입니다.